네, 안녕하십니까. 갤럭티비 데이터 탑 1번 격일의 테란데 프로토스죠. 프로토스 테란데 가겠습니다. 테란이라는 게 되게 웃기다. 종족이 우리가 옛날에는 테란이 진짜 전략이 많았어. 막 임요환 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전략들이 굉장히 또 판을 치고 다녔는데 요즘 테란들은 전략을 하면 못 이겨요. 요즘 테란들은 그러니까 전략이 아니라 안전한 뭐 이런 걸로 가야만 하거든요. 뭔 느낌인지 아시죠?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면은 좋은 종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뭔 느낌인지 아시죠? 야, 정찰하라는 거 보니까 생더블 느낌인데. 네? 네? 이게 테란인가? 커맨드 센터만 보여줘도 지시를 받아낼 수 있는 게 테란인가? 진짜 싫어하냐 이거? 약간 상대방이 막서치였고 내 생각엔 상대방 막서치였고 그냥 무난하게 하고 있는데 테란 앞마당 있어서 나간 것 같은데 진짜로 이거 열받아가지고 막서치죠? 내가 아까 이랬다니까. 막서치 배럭 더블이든 막서치 생 더블이든 무난하게 드라곤 테크 가는데 그거 보면 진짜 답답하다니까. 미쳐버려요 진짜로. 사람이 미친다니까. 이건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. 이걸 보고 아 이제 이거 뚫어봐야지 생각을 하다가 막히면 아 씨발 죽겠다 진짜 대사기 이러면서 나가느니 내가 차라리 빨리 나가겠다라는 거죠. 이건 사람은 정말 영리한 판단이었어. 리얼로 진짜 상대방도 족같았을 거야. 진짜 얼마나 열받는지 진짜 알 거야. 여러분들도 아시죠? 그 느낌. 프로토스 분들이라면 다 공감할 거예요. 내가 프로토스 종족 주종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. 거봐 여러분들 굉장히 많죠. 여러분 다 공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. 갑니다. 이번 경기 랜덤전. 아 이거 못 나왔어. 보셨죠? 커맨드 하나로 이기는 거. 이게 테란이다. 이 보셨어요? 지금 시작하자마자 딱 이기는 거. 이게 테란이라는 거. 미쳤다.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. 느긋하게 갑시다.